1.0 터보. 저는 제 차는 1.0 터보인데 네. 그냥 1.0 터보에 수동인데 어이 따라갈 수가 없어. 코너에서 무조건 밀려요. 직선도 밀리고. 뭐가? 아니 그 저기 뭐다 기능도 되게 많고. 현대가? 그, 응. 그냥 1호 같은 경우는 그냥 무난한 차니까 상관돼. 그 저희 돈만 많으면 이제 그런 가지고 노는 차가 한 대 더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참 안 된다. 믿음 소망 사랑과 열정이 모여. 그 뭐 인산철 배터리도 좀 바꾸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트렁크 있잖아요. 트렁크도 좀 자동 배터 그 자동 트렁크 그 하고 싶은데 아직까지 돈이 없어서 그 차 달려가 대출한 거 아직 다 못 갚아서요. 아우. 근데 벨로스텐이 좀 비싸요. 아예 3천 아유, 뭐, 얼마였지? 400. 지금 뭐 너무 평이 좋아가지고 뭐 그 이번에 DCT 나온 오토는. 네. 스위드 알칸트라가 들어간다더라고요 옵션에. 그것도 이탈리아 제라는데. 그렇게 촬영하는 거나. 응. 귀찮을까. 이탈리아가 참 그러면서 괜찮은 건 맞는데 문제는 전체 조립차는 왜 다 생기지? 그거 한참 중단됐었잖아요 생산 중단. 그 이탈리아에서 물건 안 나오고. 그 저기 뭐더니 알파로메오니 뭐니 그런 거 완전 자동차의 명가인데. 그 얘들아 그. 앞에 열려가지고 냉장고처럼 타는 그 경차 조그만 거 있잖아요. 아, 맞아, 그것도 맞아, 맞아. 갖고 노는 걸로 한 대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이거 내 돈 주고 사라면 글쎄. 물건도 없을 거고 싸게 안 팔 거예요 아마. 네, 그 이탈리아 차들이 뭐 물 세고 뭐고 그 진짜 온갖 트럭을 말도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요. 이탈리아라. 그 분명히 기술력을 무시 못 하는 건 맞는데 왜 그런지. 그러니까 뭐. 근데 외국 사람들이야 옛날부터 그냥 고쳐서 타는 게 워낙 일상이 되다 보니까. 아, 한국이 급해서 그래. 아, 성질 더럽게. 한국 사람 빨리. 하긴 진짜 우리나라는 토요일날 신고해도 바로 출동했고 막 고쳐주고 이러니까. 외국 같으면 토요일날 누가 출동을 해. 이래. 월요일까지 기다리셨는데요. 이래. 담당자 휴가 갔는데요. 이래. 예, 이러면서. 아유, 우리나라에서 담당자 휴가 갔는데요, 그러잖아요? 예. 난리나요? 그니까. 아직까지도 이렇게. 당신들 내 소중한 고객이 이러고 있는데 휴가를 가? 어땠어? 아유, 선생님, 그 정도면 양호해요. 저희는 노비잖아요. 아. 그러니까, 니네가 감히 우리가 지금 일을 막, 저기, 민원을 처리해달라고 그러는데 일해도 못한다고? 니네 죽을래? 국민신문을 쳐다져볼래? 그럼 바로 그렇게 나와요. 응. 참 보면 사람 막 굴리는 데는. 네? 네. 벤츠 데칼 부서왔네요. 어. 근데 이 데칼 파일이 사라져가지고. 나비게일 언제 뽑아줄 거야? 걔 이미 하물가지 않았냐? 나비게일 문신하잖아 이제. 타투이스트야. 그래? 어 관심 없어. 그 딱 아비게일 그 어? 딱 리즈 시절로 해갖고 몇 개만 뽑아달라 했다. 어 이제 니가 뽑아 그냥. 대칼은 뽑지 못해요. 용지만 있으면 다 뽑지 사진하고. 프린트를 사야 돼. 야 프린트기. 프린트 전용 있다? 아니. 프린터기 뭐 10만원밖에 안 하더만 이제. 오 되게 좋아졌어. 가족용 프린터기 갖고도 출력이 잘 돼 요즘에는. 그쪽은 안 한 거구나. 아, 문을 일부러 컨셉 이렇게 잡은 거 아니야, 형? 삐뚤삐뚤? 아니. 고정이 안 된 거야? 어, 아직 안 붙였어. 경이하면 예술이지. 우리랑은 아주. 뭔가 살짝 메타슬러그 느낌인 줄 알았더니 고정을 안 한 거구나. 아유, 이것도 하기가 싫으니까 하다가 놨다가, 하다가 놨다가 맨 이런 식이었고. 선생님이 하다가 나면 어떡해. 아니, 뭐. 만들고 싶으면 생기면 이제 수강생들께 드리고 만드세요. 이러고 이제 옆에서 구경하는 거지 이제. 하다가 이제 잘못되면 아 여기가 잘못된 거구나 이러면서. 아, 아유. 제 원어지 중에 하나가 그 1대 12짜리 액션피겨 태울 수 있는 1대 12 리틀 버드인데 그런 거는 죽어도 안 될 것 같아. 어. 아니 그 블랙 커크 다운에서 그 리틀 버드를 예, 예, 예. 감명 깊게 봐가지고 아씨 저거는 정말 그 저거는 있어야 되라 그랬는데 아예 진짜 그 형 옛날에 누구지 그 누구 그 형님 누구지 농철 다니는 형님이었는데 뭐 형 만드시죠 형, 그
상 모시기 같은데 형님 그 그 블랙호크 그 피 그 아 순상 형님 순상이 형 나 영석이 형이랑 같이 만나 그래 영석이 형 가게 그 전기 조용해 준 거야 아 맞다 그치 순상 형이 그 전문이시니까 그 맨날 우리 저 신림동 짧게 가면은 술 드신 것 마냥 오셔갖고 아니 안 드셨을 거야 이거는 절대 이쪽 그 이쪽에서만 보게 해가지고 이 마지막에 점핑 거를 보이지 않게 해야죠. 네 그렇게 하세요. 그럼 이거 에어브러쉬를 살짝 덧칠한다고 어떻게 안? 아 하지 마세요, 하지 마세요. 안 건드리는 게 예, 칠한 순간 색깔 달라져요. 어디 쳤는데요? 아 여기 치마에 쳐가지고. 그냥 냅둬버리세요, 걔는. 아 에어브러쉬 마감제로 어떻게 한 건 안 되나요? 예, 절대 안 돼요. 안 됩니다. 예. 그냥 손 안 대시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. 아까 되지 말라고 했는데 마지막 조금만 더 마무리 진다고 했다가 이렇게 된 거라 네. 손 대는 순간 이제 처음부터 다시 가야 하니까 사포즈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? 안 해 아예 에어버시 보여야 돼 대신 끝날리듯이 아 근데 그거 잘못하다가 진짜 개판날 것 같아 사포즈부터 다시 또 처음부터 다시 또 가야 하니까 그럼 대책이 없는데 그냥 주인한테 이 각도로만 보세요라고 하고 말아야죠. 아니 저거 이제 보면서 이거 뭐야 이러면 나도 몰랐어 이러 그렇게 넘어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. 네. 주머니라 그래요 주머니. 야 너 눈 정말 정확하다 하면서 뭐 다시 해줄까 이러면 아 됐다 그냥 냅둬라 이러니까 자주 해봐서. 이거 도료가 5만원만 받고 해주기로 한 거예요 이거. 그럼 안 해요 저. 아 그럼 저대로 말리시는 게. 예. 좀 더 준다면 뭐 생각이 좀 달라질까?